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수익이 안난 경우도 생겼죠. 네, 같이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예고가 자꾸 돼 있었죠. 그 예고가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해외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를 얘기했죠. 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핵심은 역시 나스닥 종합이 신고가를 갔고요. 기술주가. 또 하나가 뭐죠? 제가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반도체 장이 끝났다 그러지 말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기업의 살인 반도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제 유튜브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뭐 그죠 다 한다는 얘기가 뭐 반도체 끝났다, 슈퍼 사이클 끝났다. 저는 그래도 우리 일원들을 계속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주질 않았습니다. 참 아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말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뭐 추천도 안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나갔죠? 오래간만에 갭상승을 하면서 60일을 통과하는 추세 전환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추세 전환을 갖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추세 전환을 갖는데요. 갭상승 가면서 추세 전환을 갖습니다. 이미 이거는 벌써부터 60일을 통과해서 추세 전환을 기미를 보였죠. 그러면 과연 템플턴 전문가가 유리온도를 어떻게 이끌어갔을까 궁금하죠. 자,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바닥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동안 몇 프로 올라왔나요? 예, 29% 올랐습니다. 29% 올랐죠? 자, 그 날짜가 언제죠? 바닥을 잡은 날짜가 12월 10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뭘 샀을까? 예. 하이닉스가 예. 29% 바닥 이후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몇 프로죠? 갭상승을 했습니다. 10월 13일인가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하이닉스. 이것도 10월 13일이고, 자, 삼성전자도 10월 13일입니다. 어떻게 둘이 똑같이? 그럼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삼성전자 오늘부로 86포인트. 바닥이 10월 13일 날 잡았습니다. 쌍두마차죠? 다시, 그러면 소부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3일 후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 10월 13일이 언제죠? 요건가요? 예, 요 날이네요. 그럼 요 날부터 네, 45%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우리 투자자들은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한미 반도체는 얼마 갔을까요? 10월 13일 이후에 요 날인가요? 요 날이네요. 자, 요 날에서 정확히 37%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유리온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고 있나요? 그죠? 무엇을 사고 있나요? 자, 유리원들은 이래서 수익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하나 머티리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부 하이텍하고요. 하이텍, DB 하이텍이죠. 하이텍이 어떻게 됐나요? 똑같이 10월 13일날 보겠습니다. 요 날인가요? 요 날이네요. 자, 요 날, 10월 13일이죠. 그럼 얼마나 갔나요? 하이텍이 53%입니다. 그 다음에 사준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안 사준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준 게 뭐였을까요? 하나 머티리얼 있군요. 13일 요건가요? 요거네요. 자, 하나 머티리얼 얼마일까요? 예, 50%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사준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 지가 50.73%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사인다고 매입 판다고 자꾸 우기는 전문가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사줘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각각 얼마나 샀는지 종목 잠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인들이 자 기관 외국인이 이게 몇 주죠? 300만 주씩 사서 570만 주를 사가지고 예 외국인이 지금 얼마 샀냐? 외인이 7,977억, 기관이 예, 5,672억, 개인은 오히려, 개인은 얼마요? 삼성전자를 개인은 1조 3,69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고생은 다 해놓고, 안타까우게 팔아버렸다. 자, 그러면 전체 종목 중에, 아, 요게 이제, 저게 아니고, 오늘 사들인 투자 종합을 잠깐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말하는 거고요. 자, 투자 종합 1조 3,691억. 이건 투자 종 말한 거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얼마 사들였냐면 4,200 합쳐서 이건 오늘 시장이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인이 예. 하이닉스 두개 합쳐서 4,282억. 그 다음에 기관이, 아니야, 외국인이 4,282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다다 합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282억을 사고, 하이닉스를, 외국인이요, 하이닉스를 2,833억을 샀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개인들은 이걸 신나게 참아서 여태까지 있다가 결국 이때 본전을 찾았다고 자른 건가요? 참 안타깝죠? 추세가 넘어갔는데. 자, 이제 추세를 전환해서 가겠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이미 저는,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 아무것도 믿지 마라, 전문가들. 누굴 믿어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믿고 들고 가라. 저는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나 하이닉스 사라는 얘기,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282억에 하이닉스를 2,833억을 샀는데 실제는 우리는 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모르니까 이거 다 팔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서 삼성전자가 8.86% 10월 13일 이후에 바닥 이후에 하이닉스가 29%씩 내는 동안 하나마이크로는 45%, 한미반도체는 37%, 동부하이텍은 DB하이텍은 53%, 하나모티얼드는 50.74%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고 누굴 사야 되냐? 대장장이를 사야 된다. 전투사를 사지 말고 대장장이를 사라. 저는 뭐라고 그랬죠? 부품주를 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부품주를 사면 여러분 틀림없이 더 많이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수없이 우리 유련들을 그렇게 이끌어왔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거기다가 유럽에 잘 팔리는 전기차 때문에 현대차까지 어떻게 해요? 예,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역시 저도 이거 안 샀습니다. 얘는 바닥이 언젠가요? 10월 5일입니다. 자, 10월 5일 천기누설을 막 하는 건데요. 10월 5일까지 현대차가 정확히 12.9%입니다. 오늘 삼민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무진장 끌어올렸습니다. 10월 예. 네. 언제요? 10월 5일 바닥을 잡고 예,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12.91%입니다. 근데 이건 안 샀죠, 저희는. 또 이걸 안 사고 누구 샀어요? SL을 샀습니다. SL은 10월 언제요? 10월 5일이요? 저도 모릅니다. 10월 5일이 어디죠? 10월 5일이 이건가요? 10월 5일이 여기네요. 아, 요거네, 요거. 그죠? 그럼 이걸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예, 30%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 샀거든요. 여기서 추세 전환 나갔고요. 그죠? 강력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전환 나갔죠. 어디요? 강력하게 추세 전환 나갔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대량 거래와 양과 또 뭐죠?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일단 유료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데요. 그죠?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유련들을 이끌어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안 봐요. 참 안타깝죠. 그죠? 추세 전환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역시 예? 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는 필요 없다. 그죠? 공부는 필요 없다 그러죠. 결국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손절매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 산 사람들은 역시 수익이 약하고 그걸 사지 않은 기업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샀더니 역시 수익이 상당히 크더라. 이것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은 대신 그동안에 올라가는 메타버스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죠?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그럼 끝났을까요? 다 신고가를 냈으면 조정한 겁니다. 또 뭐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예, LNF라든지 2차전지, 그죠?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누구죠?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다 끝났다고 뉴스 나오죠. 그죠?
자 끝났다고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위지욱 스튜디오, 뭐 드래곤 플라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지옥과 연결된 제이 콘텐트리 폭락, 다 장대음봉에 폭락, 다 이런 종목 다 끝났다는 식으로 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끝났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부 수혜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NFT와 메타버스 종목들이 다 조정을 했는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죠? 또 그럼 2차전지가 지금 끝난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잘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왜 그럼 반도체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봤지만 또 하나의 지금 일본이 2019년 7월 1일 날 뭘 규제를 했죠? 반도체 소부장을 수출 규제를 했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 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걸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시켜서 OLED 개발에 이제 고온이 아닌 저온으로도 더 선명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무료 추천주로 줬던 동진 세미캐입니다. 오늘 못 올라갔죠? 그래 또 가죠. 예,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동진 세미캠을 산 사람은 수익이 좋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구리도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그죠?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회로기판의 고 평탄도 구리도금을 하면 이게 이제 튀져 나오는 것들을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고평탄도를 만듦으로써 도금 소재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그럼 이제 이 고평도 평단 이 예, 구리도금을 이제 도금 소재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아마 TSMC도 여기 와서 사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 와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만 더 팁으로 준다면 이건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전기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의 유일한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테슬라하고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테슬라만큼 강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틀란티스. 아니야. 아틀란티스가 아니라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 자, 이게 문제가 되죠. 리비안도 있지만 전기차. 그러면 지금 이 스텔란티스가 누구예요? 삼성 SDI하고 배터리 그죠? 합작.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름을 바꿨죠. SK 온인가요? SK는 포드 그죠? 또 LG는 어디예요? 예, G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서서히 어디로 이게 TSMC 아니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 이걸 뭐 LFT 배터리를 쓰겠다. 근데 이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중국에 들어가는 건 그럴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테슬라도 함이 이거 못 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배터리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났다. 2030년이 가면 미국의 전기차가 50% 이상이 됩니다. 유럽은 2030년이 가면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축 머릿속에 들고 있다면 배터리가 끝나지 않는 아직도 그죠? 테마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죠? 그러면 삼성 SDI가 이제 무슨 일을 벌려야 되죠? 바로 이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치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LG와 SK처럼 배터리 공장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에 따라가는 종목은 누굽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건 다 뉴스에 나온 것을 머릿속에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고 다 만약에 전문가들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투자를 어떻게 해서 강력한 수익을 가져갈지를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에서 39강의가 있는데요. 39강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개 종목을 내가 포트를 담았습니다. 그럼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두 개만 대박 내면 됩니다.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8개는 그저 그런 수익 내도 돼요. 두 개만 대박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방법이죠?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모두 10개를 다 수익 내려고 그죠? 자꾸 자르고 그냥 그죠?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자꾸 잘라서 수익을 크게 먹어보질 못하더라.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얼마? 2550% 수익을 갖고 가더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뭐죠? 동일 비중일 때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동일 비중. 그러면 두 개만 대박 나도 나머지 그저 그래도 여러분의 수익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주전자를 2550%요. 딱 지금 얼마 지났어요? 5년 지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2550%입니다. 오늘 떨어졌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대박 나도 8개가 그저 그런 수익이라도 여러분이 돈 버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르는 겁니다. 전문가님 속상해요. 왜요? 오늘 유료원이 하는 얘기가. 아, 내가 몰래 떨어진다고 잘랐는데 다 넘어가서 지금은 수익으로 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잘랐는데요. 안 간다고 잘랐더니 넘어가 버렸어요. 신고가로. 하, 안 간다고 쏙딱 잘라버렸더니 그죠? 그래서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간다고 잘랐더니 또 수익 나서 신고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래 몰래 열심히 자르죠. 자, 그래서 그걸 포트폴리오를 잡고 가면 여러분이 이긴다. 전국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뭐죠? 다 이경났다고 자르고 뭐 그저 미나리라고 자르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자르고 자, 너무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된 게 너무 많이 오른 건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는 역시 사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사서 가야 돈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지금 예 불산 수소를 누가 했어요? 솔브레인이었죠. 예, 9-12가 아니라 9-5 그죠? 예, 9.9999인가요? 자,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는 동진 세미캠 그죠? 이런 것들이 예, 반도체 소재가 전부 국산화로 가면서 일본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떤 수익을 냈는지 벌써 이미 제가 쌍두마차이든 지금 3주 전에도 제가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고 제 유튜브에 보면 3주 전에 이미 대장장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 듣고 3주 전이면 어릴까요? 5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럼 뭐죠?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에 여러분이 샀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좋은 주식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더 큰 수익으로 행복 투자를 갈 수 있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